황태석 32 고등학교 중퇴 일용직 건설 노동자 취미 사진 찍기 현장에 있는 것들이 좀 더 진솔한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잠깐, 이걸 다 휴대폰으로 찍었다고요? 네, 이거. 핸드폰밖에 없죠. 고수는 연장 탓을 하지 않는다. 여기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 이제 인력수 가려고요. 일찍 가야지 이제 일도 받을 수 있고. 마을버스 타고 버스 또 환승해서 가면은 한 10분 좀 넘게 지각. 보통 다들은 아저씨들은 5시 반쯤에 다 나와 있어요. 신설동 로터리 가죠. 황태석 씨, 김봉섭 씨, 박철근 씨. 서두른다고 서둘렀지만 이미 인력사무소는 먼저 온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한범현 씨, 문상곤 씨, 문상곤 씨, 윤총호 씨. 이름이 불리기를 초조하게 기다리는데요. 예진님 모시고 황태석 씨, 김봉섭 씨. 박철근 씨. 다행히 오늘은 태석 씨에게 일이 주어질 모양입니다. 오늘 일할 곳은 경기도의 한 오피스텔 공사 현장. 다들 힘들고 굳은 일이라며 피하지만 공사장 일용직은 제대로 된 기술도 돈도 없는 태석 씨가 제법 쏠쏠한 벌이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아니요, 방수로 2년 정도. 나도 좀 힘들 거야. 땀도 좀 나오고. 이게 온 시기가 많아. 어느덧 찾아온 점심 시간. 어서 오세요. 많이 퍼. 이거 반찬 되게 많다 여기. 반찬이 맛있어 보이네. 이것만 먹어봤어? 한번 많이 먹었죠? 길어서 배가 금방 끓이니까 많이 먹어야 돼. 태석 씨에게 고구마 질문이 날아듭니다. 지금 결혼장으로 만들러 온 거 아니야? 저는 혼자 살라고. 독신? 독신은 독신을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닌데. 저 혼자도 먹고 살기가 바빠갖고. 점심 이후 주어진 잠깐의 쉬는 시간. 다들 꿀맛 같은 휴식을 취하는데 태석 씨 혼자 분주합니다. 공사장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휴대폰으로 뭔가를 찍는데요. 사실 태석 씨는 쉬는 틈틈이 공사장의 모습을 사진에 담고 있습니다. 초기에서 중반의 모습이 제일 좋더라고요. 미완성이잖아요. 마감이 안 된 상태에 그대로가 예쁘게 다가올 때. 동료들은 이런 태석 씨가 신기합니다. 그리고 제가 찍은 사진들. 이거는 이제 저거 가벽 치는 거. 이거 저 방수 작업할 때, 옥상 방수 작업. 일을 많이 했네. 태석 씨가 찍은 사진은 SNS에서도 제법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공사 현장인데 굉장히 아름답게 보인다고
사진 찍으러 누가 나간 거 아니냐 뭐 예, 그런 것도 있었어요. 또 재밌는 댓글 기억나는 거 있어요? 소장님 저 새끼 일 안 해요. 이 삭막하고 황량한 공사장이 태석 씨 눈엔 그저 예뻐 보인다네요. 그냥 모양이 예뻐서요. 못이 저렇게 되어 있는 모습을 많이 볼 일이 없잖아요. 좀 낯설게 느껴지는 것들을 완성되지 않은 것에 미 같은 것들요. 그런 거 집중하는 것 같아요. 다음 날 깜깜한 건물 지하에서 자재를 정리하게 된 태석 씨. 방수하기 전에 맨날 하는 일. 뭐 쉬운 줄 아냐? 옷 신발 다 벗었나?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휴대폰 플래시로 간신히 어둠을 몰아내고 셔터를 누릅니다. 어두운데 들어온 일이 이렇게 흔치가 않거든요. 이런 현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공허한 게 있거든요. 약간 황량하고. 물론 이런 태석 씨를 곱지 않게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20년 된 사람이요. 이런 거 보면 다른 사람 같은 경우는 집에 가라고 그래요. 우리 눈에 신기할 게 뭐 있어. 신기하면 이걸 찍어야지 왜 이런 걸 찍냐고. 그래도 사진 찍기를 포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현장에서 일할 때 이제 스트레스 받을 때도 많은데 제 마음에 뭐 드는 것들을 찍거나 편집 뭐 보정하거나 그럴 거라는 상상을 하면은 일하기도 되게 좋아요. 어젯밤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가 그치지를 않습니다. 막리라는 사람들에게 비는 달가운 존재가 아닌데요. 일이 없는 오늘, 태석 씨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아, 이거 사진들 제가 현장에서 찍은 거 선명하고 뭐 스텝 온도 색깔들 좀 보정 좀 하려고요.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들은 이렇게 하나하나 작품이 됩니다. 솔직히 공부하는 것도 싫었고요. 학교 다니는 것도 싫었고 확실하진 않은 삶을 연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이제 경제력이 요구가 되잖아요. 그냥 숨 쉬는 것 자체가 돈이 나가잖아요. 꼬일 대로 꼬여버린 인생을 어떻게든 풀어보기 위해 태석 씨는 공사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왜 사진을 찍기 시작한 거예요? 제 사진 중에 이렇게 창가를 이렇게 네모나게 딱 제 프레임에 맞춰서 찍어놓은 게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찍고 나서 뭔가 예쁘다는 그때 이제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그 아파트가 지어지기 전의 모습은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사실 굉장히 적거든요. 그리고 거기 안에서만 느껴지는 어떤 그 분위기들이 있는데 이제 점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런 이유는 뭐예요? 모두가 아름답다는 거를 찍을 수도 있는데. 아, 제가 아름답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좀 관심은 평소에도 있어요. 그건 어떻게 보면은 추라고 느껴질 법한 것들에 대한 태석 씨가 특별한 사람을 만나는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인터넷에서 본 태석 씨의 사진이 마음에 든다며 먼저 연락해온 임성호 작가를 찾아간 건데요. 자기가 살아보면 디자인적으로도 좋고 색도 아주 좋아요. 구성도 좋고 분명히 본인이 보여주고 싶고 얘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 있다라고는 생각해요. 근데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어. 맞아요. 저도 그런 좀 답답함이 생기더라고요. 찍으면서. 그게 왜 있냐 하면 다른 쪽의 어떤 경험이라든가 감각이 분명히 있는데 사진이란 걸 처음 접하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꺼내야 될지 어떻게 보여줄지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가다 멘토를 찾은 걸까요? 그게 그렇죠. 보통. 질문이 많아지네요. 네. 아직 뭐 렌즈 이런 것도 잘 모르거든요. 센서 이런 것도 최근에 알았어요. 화각 이런 건 당연히 그거는 조금 개념은 있었는데. 쳐다. 뭔가
이끌어주거나 그런 것보다는 친구가 되고 싶어요. 같이 놀고 같이 즐기다 보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사진에 대한 열정은 점점 더 커져만 갑니다. 태석 씨가 한껏 멋을 부립니다. 고된 일에 치여 한동안 보지 못했던 친구들을 만나기로 한 건데요. 왔어? 왔어? 어? 오랜만이네. 뭐 일 끝나고 온 거 아니면 집에 있다 온 거? 아니 그냥 집에서 바로 나온 거야. 술잔을 기울일수록 흥도 더해갑니다. 야 너 근데 더 마른 거 같다. 집에 체중계도 없고 빠진지 안 찐지. 아 진짜 현성이 노가다 한번 데리고 나가야 되는데 진짜. 자 하루만. 술자리가 무르익자 태석 씨가 깜짝 발표를 하는데요. 이거. 생애 첫 사진전. 저기 너 결혼해? 아니 뭐야? 초태장인데. 전희 씨. 오. 와 이거. 와 8월 9일? 어 8월 9일. 우와. 야, 씨. 데일리 노가다 황태석 사진전. 야. 박수. 박수야. 잔디. 처음이라 막막하고 두려웠지만 친구들에게 용기를 얻어갑니다. 저에게 기대하고 기다려주기도 해, 기다리기도 해요. 그런 거. 태석이가 뭐 또 뭐 안 하나?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도 그러니까 반응이 보고 싶어서 더 뭔가를 하게 되는 네, 그런 힘이 되기도 하고요. 소박하지만 스스로의 땀으로 만든 소중한 시간. 떨림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실지 좀 걱정이 되는데요. 지금은? 자꾸만 입이 바짝바짝 타들어갑니다. 하나 둘씩 걸음을 멈추는 사람들. 사진을 보는 표정이 제법 진지합니다. 아 휴대폰을 이걸 촬영했다고 써 있어서 되게 너무 놀랐거든요. 이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이 찍었다라고는. 장인은 도구를 탓하지 않는다고. 감각 있으시는 분 같아요. 인터넷에서 보셨대요. 아, 그 데일리 노가다를. 작가와의 만남. 야, 왜 이렇게 늦었어? 무슨 그지 몰고라고 하냐? 친구들도 태석 씨를 응원하기 위해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야, 이거는 뭐였냐? 어? 우드락? 우드락 아닌가? 저거 단열재? 단열재. 아, 맞아. 아, 이 사진 이게 탁 베이스 때가 이게 있었는데 응? 파란 거 봐. 파란 게 탁 터져. 아, 왜 거꾸로 돼 있어, 근데? 사진 생각해 보니까. 아, 이거 아니잖아. 이거 맞잖아. 바닥. 아니야. 거꾸로 돼 있는 거야. 또 열악한 상황에서도 사진도 찍고 뭐 자기 하고 싶은 거 뭐 표현하고 싶은 거 하려고 했다는 거가 대단한 건 난들 그냥. 태석 씨의 첫 사진전. 이쯤 되면 대성공이겠죠? 저는 되게 즐거워요. 뭐 물론 걱정스러운 점들도 있지만 잘 되지 않을까 그렇게 얽매이지 않고 즐거운 것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고 싶은 것들을 그만큼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것 그 시간을 최대한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게 힘들고 고단한 삶 속에서 태석 씨가 발견한 아름다움. 그는 말합니다. 이 세상에 아름답지 않은 것은 없다고요. 당신의 인생은 어떠신가요?